자,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라 되어 있어요. 자, 독립이라는 거 봅시다. 독립이 뭐냐면 이거죠. 아까 우리 조건부를 배웠어요. 앞에 일어난 사건에 따라서 뒤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 바뀌죠. 또는 안 바뀔 수도 있다 했죠. 맞죠? 자, 그렇게 나눴었는데 독립이라는 게 안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독립이라는 거는 조건부 확률이긴 하지만 전제로 일어났던 시행과 무관한 게 두 번째 것도 똑같은 확률로 나온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독립 시행이 대표적인 건 주사위와 동전입니다. 자, 주사위 예로 들어볼게요. 내가 몇 번씩 예로 드는 거지만 첫 번째 주사위 내가 집어 던졌어.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맞죠? 맞니? 그러면 두 번째 1이 나올 확률이 바뀝니까? 다시 집어 던진다고 아까 1이 나왔으니까 5번에 확률이 바뀌어요? 아니요. 아니죠. 동전 마찬가지죠.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과 뒷면이 나온대요.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근데 첫 번째 시행에서 앞면이 나와버렸어. 그럼 두 번째 시행에서 앞면에 나올 확률이 바뀌어요? 안 바뀌죠. 자, 전과 그 전에 해당하는 시행을 하고 난 뒤에 나오는 시행이 확률이 변화가 없다.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독립. 그러니까 여기 봐봐.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뭐하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알겠니? 그럼 잘 봐라. 아까 우리 적을 때 어떻게 적었죠? P, B 바 A 적었나? 원래는 이게 뭐대요? P, A 이래 돼 있나? 네. 맞아요. 근데 요 내용이 봐봐. 요 내용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거잖아. 맞지? 근데 내가 독립이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A와 B는 독립이야. 그러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거나 그냥 B가 일어나는 거나 확률이 뭐 하겠어요? 같겠죠.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우리는 뭘로 정리할 수 있다? PB로 대체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봐. 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일어나지 않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같다는 거야. 당연히 얘는 그냥 B 혼자 일어나는 확률과도 같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조건, 독립입니다. 그러면 독립 내가 이거 좀 이따 써먹으니까 잠깐 놔두고. 종속은 뭐냐면 종속이란 말은 말로만 알고 계세요. 독립과는 반대 개념입니다. 독립은 A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서 B의 사건이 바뀌는 거잖아, 확률이. A가 어떤 거 일어나는 거에 따라서 B가 계속 바뀌는 거야. 근데 종속은 아니 미안 내가 뭐라 했노 독립은 바뀌지 않는 건데 종속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이 아니다를 보고 우리는 종속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종속은 그 정도만 하면 돼. 종속은 뭐냐라고 물으면 독립이 아닌 거를 보고 종속이라 부른다. 그럼 독립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전시행과 후시행이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먼저 깔리고 B가 일어나는 거나 A가 일어나지 않는 게 깔리고 B가 일어나는 거나 그냥 B가 일어나는 거나 다 똑같다는 거야. 알겠죠? 자, 독립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독립도 뭐가 나오냐면 자, 두 사건의 독립의 조건이라고 나오죠. 자, 요거 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써먹습니다. 자, 얘는요 앞으로 얘가 독립이기 위해서 라는 말이 문제에서 나와요. 얘가 독립이다 또는 독립이기 위하다 라고 하면 PA 교집합 B 대신에 PA 곱하기 PB로 대처해서 정리합니다. 알겠어요? 자, 봅니다. 아까 내가 적었던 식인나 내가 요거 PB랑 대체할 수 있다 했죠? 네. 그럼 요거 내가 여기에 PB 적을게요. 그러면 요 식에서 PA 교집합 B는 어떻게 정리해요? 양변에 뭐 곱하면 돼? PA 곱하면 되죠? 그래서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이게 이 내용이니까요. 맞지? 그러니까 아 이거는 볼 필요가 없다. 자, 그럼 여기서도 애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A와 B가 독립이라고 했지. 맞지?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거는 그냥 B가 일어나는 거랑 같아요. A가 일어나지 않고 A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 그럼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나는 것도 그냥 B가 일어나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내가 얘기하는 건 이거야. A와 B가 독립이면 A 여집합과 B도 독립입니다.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요.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독립이에요. 내가 지금 얘기했어요. 중요한 거 얘기했습니다. 다시 A와 B가 독립이면
A에 연관된 거랑 B에 연관된 거. 그러니까 A는 A와 A 여집합이 있고 B는 B와 B 여집합이 있잖아. 얘들끼리는 어떤 관계든 다 독립이야.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 내용입니다. 됐어요? 정리됩니까? 그 다음 자, 요건 그 뒷장에 적혀있는데 그냥 봅시다. 네, 끄집어놨으니까 PA가 양수, PB가 양수. 그러니까 확률이 일어났다는 거죠. 0은 아니잖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잖아. 맞지? 자, 양수일 때는요 대반이면 종속입니다. 자, 요거는 줄 거 놓읍시다. 1번만 줄 거 놓으면 돼요. 자, 다시 AB가 배반이면 AB는 종속이다. 자, 배반이란 말이 뭐였어요? A와 B에 공통이 없다 했어요. 배반이라는 건 더 쌤에 대한 내용입니다. 됐어요? 자, 잠깐만. 내가 이거 줄 거라고 했는 건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내가 뒤에 있는 거 앞에 끄집어 왔다 했잖아. 114페이지에요. 자, AB가 배반이면 AB는 종속이다. 요거는 외워놓으세요. 알겠니? 자, 우리 명제도 배웠죠? 명제 배웠죠? 밑에 건 내가 왜 외우지 않았느냐면 명제에서 항상 참인 거는 그 대우도 참이죠. 네. 얘 대우 쓰면 어떻게 돼요? 종속이 아니면 배반이 아니다잖아. 근데 아까 종속이 아닌 걸 보고 우리 뭐라 부른다? 독립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AB가 독립이면 AB는 배반이 아니다거든. 맞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요걸로 외워놔야 되죠. 알겠니? 배반과 AB가 배반이면 AB는 종속이다. 독립과 배반은 전혀 무관합니다. 독립은 곱사건이야. 그러니까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간에 B가 바뀌지 않는다는 게 독립인 거고, 배반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에서 공통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독립이야. 그래서 독립은 곱, 저 뭐야, 배반은 합. 벤다이그램에서 공통이 없다가 배반 됐나? 이해됩니까? 곱사건에서 앞에 일어난 사건과 뒤에 일어난 사건이 연관성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게 독립이다 종속이다. 이해되겠어요? 독립과 배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배운 게 배반이고 지금 하는 게 독립이죠. 됩니까? 말장난 갖고 내가 많이 틀린다 했다 초반에. 됐어요? 네. 요 내용은 중요하다. 배반하고 독립은 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배반은 다시 배반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이 겹치는 것도 있잖아. 원래 우리 벤다이그램 그리면 맞지? 배반은 얘와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하고 독립을 연관성으로 짓는 게 아니야. 배반과 독립은 전혀 무관합니다. 이걸 N에 같이 섞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섞지 마세요. 배반이 아니면, 자, 미안. 배반이면 종속이라는 거잖아. 종속은 이건 독립이 아니지. 맞지? 그러니까 편하게 배반과 독립의 관계는 없어요. 알겠어? 배반이면 종속이다는 하나 있어. 애들 헷갈리니까 이건 내가 외우라는 거고. 이해돼요? 배반은 배반 따로, 독립은 독립 따로야, 그냥. 편하게. 알겠어? 자, 배반은 두 개의 공통 부분이 없다. 교집합이 0이다. 공집합이다. 이 말이죠. PA 교집합 B는 0이겠죠. 확률은 0이겠죠. 독립은 A가 일어나고 난 뒤에 B가 일어나는 PB바 A가 되겠죠. 이거나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나는 PB바 A 여집합이겠죠. 이거나 그냥 PB랑 다 똑같다는 게 독립이고. 알겠어요? 같이 묶으려 하지 마세요. 애들 계속 저번에 수업하다 보면 계속 얘기하는 게, 쌤, 그러면 얘는 독립이니까요. 배반일 때는 이렇게 배반과 독립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알겠어요? 글자 두 글자 같은 것밖에 없어요. 알겠니? 두 개 두 개라는 거. 그게 다니까 헷갈리지 마. 됐죠? 자, 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면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대요. 3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대요. 2 또는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한대요. 됐나? 자, 하나만 해봅시다. 내가 A, B, C 라고 합니다. 자, A는 뭔데요? 집합으로 정리해볼게요. 사건이니까. 자, A, 홀수의 눈이 나오는데 뭔데요?
1, 4, 5입니까? 네. B 해볼까요? B. B 먼저요. 1, 2, 3이다. 네. C 얼마죠? 2 또는 5잖아. 그럼 2하고 5죠. 맞지? 자, 내가 중요하다고 별표쳤던 게 기억납니까?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조건. 독립이기 위한 조건. 아까 뭐였어요? PA 이것이 바 B는 PA 곱하기 PB다 라고 얘기해놨어. 누가 네모 쳐놓고 줄 펴놨잖아. 맞지? PA 곱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다 가 성립하면 독립인 거야. 됐어요? PA랑 PB랑 곱하는 게 PA 교집합 B가 나왔다 이면 무조건 뭐다? 독립이라는 거야 지금. 되겠니? 자, 그러면 문제에서 독립인 걸 찾으라 했으니까 이 조건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교집합도 구해야 되지. A 교집합 B 구합니다. 자, A 교집합 B는 얼마예요? 요거 두 개 공통 뭔데요? 1, 3. B 교집합 C 뭔데요? B, C. 자, A 교집합 C 뭔데요? 뭐 나옵니까? 자, 끝났어. 독립인 거 확인한다. PA 곱하기 PB랑 PA 교집합 B랑 무슨 관계냐 보면 되지. 자, 일어날 확률이니까 PA는 얼만데요? 1, 3, 5. PA 확률이야. 주사위 한번 던졌다며. 6분의 A가 일어날 확률 3. 3입니까? 네. B가 일어날 확률 6분의 3.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 6분의 2. 2입니까? 네. 자, 이게 같냐고 묻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것이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4분의 1 나오나요? 네. 4분의 1 나오나? 네. 얘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3분의 1. 같아 달라? 달라. 다르다. 따라서 얘는 종속입니다. 알겠어요? 이것만 판단하면 된다고. 자, 두 번째. PL 곱하기 PC, 맞지? 그 다음에 PA 교집합 C죠. 네. PA 얼마인데요? 6분의 3. PC 얼마예요? 6분의 2입니까? 네. PA 교집합 C 얼마니? 네. 6분의 1인가요? 네. 이거 약분하면? 6분. 6분의 1 나오나? 네. 따라서 같아요? 네. 같네요. 독립이라고. 됐어요? 네. 어렵지 않다. 중요한 거라고 했지 어렵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자, B와 C입니다. 그럼 얘는 PB, PC입니까? 네. 얘는 P, B 교집합 C죠? 저거 합시다. B가 일어날 확률은 6분의 3. 3 곱하기 얘는 6분의 2. 2. B 교집합 C는요? 6분의 1. 6분의 1이가? 따라서 같나요? 계산해보면? 네. 같네요. 아, 그래서 독립입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독립과 배반하고는 썩지를 마. 애초에. 알겠어? 됐니? 문제에서 독립하고 배반이 같이 나와서 그냥 틀린 거야. 그래 생각하면 돼. 알겠죠? 배반이다 라고 나오는 거는. 됐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한 번만 더 언급할까요? 한 번만. 뭐라고? 배반이면 종속이다. 야. 네. 맞지? 이거 하나만 알고 있는 거야 그냥. 됐어요? 네. 그 다음 7번 AB가 독립이래요. 네. 맞죠? 그러면 봐봐. AB가 독립이래. A와 B가 독립이면 A가 아닌 거랑 B는 독립이 아니야. 독립이죠. 내가 아까 얘기했다. A가 나올 수 있는 건 A이거나 A가 아닌 거. B가 나올 수 있는 건 B이거나 B가 아닌 거. 얘들 둘 중 이거 쌍이 네 쌍 나오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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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쌍 나오죠. 그 네 쌍 중에 하나라도 독립이 되면 이 네 개 다 독립이야. 알겠어? 그러면 A와 B가 독립이면 A 여집합과 B도 독립이겠죠. 그러면 이게 독립이니까 PA의 여집합 곱하기 PB는 2분의 1 요렇게 적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게 독립이 되기 위한 조건이니까. 맞니? 그 다음에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독립이겠죠. 그러면 PA 여집합, PB 여집합 이거 또 얼마 나온다? 6분의 1 나온단 말이잖아. 네. 이해됐어? 정리됩니까?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문자가 지금 3개 나왔죠. A 여집합, B, B 여집합 조건 몇 개 했어? 조건 몇 개 했어? 2개 있죠. 맞지? 그래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푸냐? 우리는 알거든. PB라는 거는 1에서 PB의 여집합을 뺐다는 거. 맞지? 그래서 P
PB를 내가 X라고 한다면 PB의 여집합은 뭐가 돼야 돼요? 1-X가 되겠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PB를 내가 X라 하면 PB의 여집합은 1-X가 돼야 돼요. 1S 빼고 남는 거니까. 그럼 식적은 되겠네. 자, PA 여집합. 맞죠? 그 다음에 요거 뭔데요? X가 요 2분의 1입니까? 요거는요? PA 여집합 1-X가 얼마다? 6분의 1입니까? 이거 두 개 연립할 수 있나? 연립할까요? 어떻게 연립하면 돼요? 자, 이거 정리하면 PA 여집합 뭐 조금 분수한 처럼 되는데 2x분의 1이가 이거 여집을 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이건 2x분의 1에 1-x는 6분의 1이죠. 일단 얘는 0은 아닐 거 아니야. 독립이니까. 맞죠? 일어날 확률이 0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럼 x가 0은 아니니까 양변이 2x 곱해야 돼, 안 돼? 되죠? 곱하면 얼마 돼요? 1-x는 6분의 2x입니까? 맞아요. 양변이 6 곱하면 6-6x는 2x입니까? 그럼 8x는 6인가요? 그럼 x 얼마 돼야 돼요? 4분의 3 나옵니까? 맞죠? 그 지금 보면 책에서는 쌤하고 좀 다르게 풀어놨어요. 책에서는 A를 구했어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책에서는 A를 구했어요. 뭘 이용해서? 이거 이용해서 PA 더하기 PB 이거 반대로 바꿔서 A 합집합 B를 이용해서 구했다고 됩니까? 정리됐어요? 네. 자, 8번 봅시다. 자, 8번 어떤 시험에 갑, 을이 합격할 확률이 각각 4분의 3과 3분의 1이에요. 자, 갑이 합격하고 을도 합격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건 아까 PA, PB 적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합격하면 옆에가 떨어지니? 아니잖아. 자, 봐봐. 갑, 을이 모두 합격할 확률이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4분의 3하고 3분의 1하고 곱하면 끝나버렸죠.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이해돼요? 4분의 1. 요것만 돼요. 갑은 합격하래. 얼마? 4분의 3. 을은 불합격하래. 얼마? 3분의 2. 계산하면 2분의 1이겠네요. 지금 어려운 게 아니죠. 이건 실제로 중학교 2학년 과정이죠. 자, 갑을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대요. 이 말은 뭔데요? 1에서 둘 다 뭐 하는 거? 불합격이죠. 둘 다 불합격할 걸 빼버리면 되지. 내가 그랬잖아. 적어도 한 명이 합격. 적어도라는 말은 적어도 한 명이라는 말은 모두라는 말이고 뒤에 거는 반대를 읽어야 된다 했잖아. 여섯 거는. 네. 맞아요. 계산하면 1 빼기인데 자, 둘 다 합격할 확률 얼마? 4분의 1. 그럼 둘 다 불합격할 확률은? 4분의 3. 4분의 3. 3입니까? 네. 알죠? 3분의 2. 둘 다 불합격할 확률은 뭔데요? 4분의 1, 3분의 2잖아. 네. 6분의 1이죠. 둘 다 불합격하는 거는 얘도 탈락, 얘도 탈락이잖아. 네. 맞지? 그래서 얼마 돼야 돼? 6분의 1 하면 얼마 나와요? 6분의 5 나온다. 됐어요? 그 책에 있는 것처럼 막 PA 교집합, B 교집합 이렇게 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알겠어?